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또 미아 어른이라는 게임인데요. 여러분들 일단 인트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예, 미아 어른. 미아가 혼자 미안 왕따라는 게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게임. 미아 풀갓 너무 길어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우스 민감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아, 여기는 정말로 어두운 밤입니다. 지금 밤거리인데 스트레스 룩. 저 자막이 너무 빠른데요? 오케이, 가로 투티스 마이 오피스. 여기가 이제 저희 회사 사무실이라고 하네요. 왔습니다. 마이 사무실에 왔는데 자막이 거의 진짜 3초 안에 사라지네요. 더 오피스 이스. 야, 외국인도 이거 못 읽겠다. 야,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정말 미아 어른 딱그 한글. What the hell?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Why are? 아니 잠시만. 아니 What the hell은 길고 왜그 뒤에 단어는 짧은 건데. 나한테 왜 그러냐 진짜 게이머. 잠시만요. 너무 어두운데? 게임 화면 밝기 좀좀 올려드릴게요. 저는 여자. 뭐야 방금 앞에 누구 있었던 것 같은데 어두워서 못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만 밝게 보이지 저한테는 그대로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 볼게요. 왜 불이 다 나갔지? 이랬대요. 그렇군요. 아, 이거 언제까지 어둡게 올라가야 되는 거냐? 일단 꼭대기층에 왔습니다. 쉣! 땜이 너무 여긴 어두워. 아까부터 후레쉬 쓰지. 야, 아까도 어두웠는데 방금 뭐라 했죠 여러분들? 야, 방금 채팅창 본 사이에 사라졌거든? 문이 안 열려. 아, 여기 계단이 있군요. My office room is the on the 2층으로 올라가래요. 오케이. 좋아요. 지금 2층 올라왔죠? 속도가 지금 굉장히 느립니다. 이건 무슨 바퀴벌레 수준도 아니고 바퀴벌레보다 빠른 것 같아요. 바퀴벌레는 느린 것 같아요. 아, 근데 사무실이 왜 이리 좀 무섭게 돼 있냐. 이거 뭐야. 왜 이런 사진을 걸어놔. 그쵸. 이런 사진을 왜 걸어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섭게. 아, 근데 여기 민감도 왜 이리 빠르냐. 테이블 온마, 여기 데스크. 한번 데스크를 한번 가면 되겠습니다. 될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민감도 왜 이리 빠르냐. 나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마우스에 집중해야 돼, 지금. 어쩌라고 지금. 인디 공포 게임은 이런 게임이 많아요. 제님 어서 오세요. 아, 여기군요. 여기 아닌가요? 미아니까. 여기 미안데. 인간도 조절 옵션이 없네요. 봐봐요, 지금 좋아. 마우스를 진짜. 완전 진짜 개미만큼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가면 되나 이제? 항고님 어서요. 군계라님 어서요. 일단 나가볼게요. 아,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겠어. 아직은 잘 모르겠어. 태블릿이 테이블에 있어. 태블릿이 테이블에 있다고? 아, 이게 너무 느려. 좀만 빨랐으면 좋겠다. 뭐야? 깜짝이야. 어떤 남자가 날 쳐다보는구만. 태블릿이 이건 아니겠죠? 너무 크고 아름다운데. 아, 여기 있네요. 태블릿 아니네, 저거. 오케이, 까지. 아, 이제 떠나면 되는군요. 아, 뭐야, 저거 왜 이리 안 먹어져. 정선님 어서요. 부금이 조금 긴장감이 높아지는. 난 몰라. 내가 창문 안 깼어. 저 모른 척 하면 됩니다. 회사에 CCTV가 없기 때문에. 창문 깨진 거는 들키지만 않으면 모르는 거지.
김혜리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어서. What the hell? 문이 잠겨있대요. 그렇군요. I remember, 마이크, 아, 좋아요. 마이크, 뭐, 아, 대충 자기 기억을 해댔대요. 마이크 쪽에, 마이크 사무실에 키가 있다는 걸.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 사무실, 아까 저의 사무실에 반대편에 있었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창문으로 뛰어내리면 안 되나? 죽었으면 뛰어내렸다. 이준영님 어서와요. 미아의 어머니는 맘마미아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 미아 엄마 맘마미아래. 미친놈이구만. 아이 뭐야. 뭐야 창문. 친구? 너, 너무 안 무서운데? 어디서 놀라지? 전화 왔네요? 어디서 온거야 전화가? 선반에 열쇠를 두었다고요? 잠깐만요. 마우스 안 나가는 프로그램 써야겠어. 선반에 열쇠가 안 보이는데? 책장 쪽 선반 없잖아 열쇠. 전화가 온 곳을 가야 되나? 전화가 올리는 곳을 한번 가볼게요. They are not. 뭐라 했죠 방금? 여기 열쇠가 없다라고 했는? Not이 있었나? The phone ring. 폰은 어디서 올리는 걸까? 이은하님 어서와요. 전자는 강해지는구만. 이쪽 방인가 같아요. 이쪽 방이 열려있었던 거 보니까 원래 닫혀있었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긴데 모시모시. 아 ICU 날 보고 있대요. 네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어느 때나 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 날 보고 있다고 하면 무섭지가 않지. 저도 항상 쓰는 방법인데 여러분들께 말씀해주시는 방법이잖아요. 원래 무섭다고 생각할 때는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항상 누구랑 같이 있다, 누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저런 생각을 하면은 아 난 여기 혼자 있지 않구나, 누군가가 여기 있구나 이러면서 안도감이 들죠. 방금 뭘 했던 거냐. 아 여기 열쇠있네요. 좋아요. 이런 거지 같은 장소에서 난 탈출해야겠어! 라고 하네요. 아니 여기는 왜 후레쉬를 안 주니? 됐다. 뭐야? 밀당인가? 아주 그냥 한층 한층 내려갈 때마다 불이 꺼지는데. 뭐야 누가. 아 지름길로 지금 퇴근했네. 그쵸? 원래 계단보다는 이 가운데로 점프를 하면은 혹시 훨씬 더 빠르게 1층 내려갈 수 있지. 머리가 좋은 친구군요. 저도 옛날에 2층 집에 살았는데, 비켜 임마. 저도 2층 집에 살았는데, 2층 집에 살았을 때 자주 2층 창문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아 이제 집에 갈 수가 있구만. 셀프님 어서와요. 땡가 패밀리. 아 뭐 파이널리라니까? Better live here now. 나 이제 여기서 떠난다 얘들아. My car is the park. 공원에 이제 저희 차가 있을 겁니다. Finally I'm free! 좋아요! What? 너무 무섭네요. 진짜 무서웠던 게임이고요. 공포 게임 중에 거의 최고였었습니다. 갑툭튀가 진짜 많았던 게임이었네요.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폴리스가 왔는데 별로 뭐 이런 흔적들이 없었나봐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여기서 녹화 종료드리겠습니다. 빠잇!